네, 날씨가 좋아서 밖에 가서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 미세먼지가 엄청 많네요, 황사가. 그래도 햇살 좋다. 와, 나무 봐라. 바람이 엄청 부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제가 차 안에 가서 여러분들께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그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아마 중요할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앞 시야입니다. 시야를 못 보면 사고가 나죠. 이렇게 강에 빠질 수도 있고, 저 언덕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요즘 한참 뭐 민식이법 논란이 많죠. 그래서 민식이법에 꼭 해당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정보가 뭐냐면, 야, 요즘 보배드림이나 SNS나 뭐 여러 인터넷 매체에서 사고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블랙박스 보는 세상 이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인사사고입니다. 인사사고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파트 사각지대, 그 다음 코너, 불법 주차 사이로 어린애가 튀어나온다든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구루마 끌고 가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그볼 틈이 없어요. 와서 그냥 바로 박아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쵸? 운전자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운전을 하잖아요. 판사, 검사, 의사, 뭐다 운전을 하니까 다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 도로교통문화연수원에서 항상 교육 이수를 받아요. 거기 교통사고 정보들을 경찰관 분들이나 대학 교수님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면 정말 황당하고, 와, 누가 봐도 진짜 억울한 장면인데, 이런 장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자 입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 여러분들도 한 번씩 가셔서 연수를 받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도로에서, 사각지대에서 자전거나 뭐나 와서 박았다, 인사사고가 났다. 무조건 인사사고가 나면 형사처벌도 받아야 되고 엄청 까다롭고, 사고 중에 가장 안 좋은 장면입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지만,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거의 100명 중에 98명 정도는, 와, 경찰관님 진짜 저를 못 봤습니다. 아니,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봅니까? 진짜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뭔가 느낌은 있지만 정확하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경찰서 가셔가지고 진술할 때 그렇게 진술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 중에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게 전방주시태만입니다. 자동차 음주와 비슷하게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술을 하시면 여러분들 죄가 가중될 겁니다. 어떻게 진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고 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코너를 트는데 자전거가 옆에서 튀어나왔다. 저는 정확하게 앞을 보고 가고 있었다. 깜빡이도 켜고 가고 있는데 너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저는 브레이크를 쳤지만 그 기간이, 거리도 짧고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야 가중처벌을 받지가 않습니다. 자, 만약 음주를 했다든지 법규를 위반했다든지 신호위반을 했다든지 막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그거는 뭐 이런 진술도 필요 없어요. 그냥 블랙박스나 그 CCTV 보면 무조건 그냥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진짜 선량하게 운전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억울하게 사고가 나면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교통문화연수원이나
이런 우리 교통 교육 받으러 가면 다 이렇게 교수님들, 경찰관 분들이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안 되죠. 자, 우리도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는 사람, 한 가정의 아빠고, 한 가정의 아들이고, 가장이고, 구속이 되거나 억울하게 큰 벌을 받으면 한 가정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말로 이 운전 중에는 전방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방 주시 태만은 정말 위험하고 또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있겠어요? 가다가 핸드폰 보고 뭐 죽고 그다음에 통화하면서 웃고 뭐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이게 전부 다 전방 주시 태만 아닙니까? 의사로 치면 수술하면서 그 환자 수술하면서 다른 데 보면서 수술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야구 선수가 딴데 보고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정확할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안 되지.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설명 잘 들으시고, 안전 운전하시고, 만약 진짜 억울하게 사고가 났다, 그러면 항상 제 영상을 생각하고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다음에 또 좋은 꿀팁으로 여러분들께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 아, 이 기아가 푸시 기아라서. 아, 경치 좋다. 여러분들도 야외 나가서 따뜻한 날 가족과 함께 즐거운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